캉캉 언니한테 고백은 어떻게 하셨어요? 캉캉 언니한테 네. 고백은 제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만났지 않습니까? 어. 너무 신기했어요. 어. 팬이니까. 저한테는 여신이지 않습니까? 여신인데 만났어. 너무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 좋아. 성격 여기 좋고. 좋아. 정말 의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너무 좋아서 전화를 했죠. 누나 잘 들어가셨어요? 저는 잘 들어왔습니다. 하는데 왠지 이 타이밍이 아니면 영영 못 할 것 같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말해라도 해보자. 누나 저 누나 좋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약간 그래도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괜찮네. 예, 살짝 그래서 그냥 누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 좀 나도 너 좋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좋아. 그냥 그거야. 그냥 누나 좋다 하니까 그거는 약간 사무적인 거야. 그거는 사무적인 거야. 네, 그냥 뭐 어쨌든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방송하면서 그 군인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강철 프로그램에서 너 되게 멋있더라. 여기 스튜디오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좀 이게 좀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아 이게 남자로서 좀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랬는데 밥 먹고 딱 할 때 누나 저 누나 좋아요. 아 난 너 좋아. 아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딱시 연락하면서 그 또 한 거야? 서로? 아 좋다니까! 나도 너 좋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그 장미꽃 한 상이 들고 좀 좋아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죠. 아 그래? 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나도 너 좋아해!